이게 맛있게 생겼어. 대박. 수수라고 써있나요? 영어로? 되게 바삭하고 엄청 맛있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그냥 바삭한 비스킷 쿠키. 어릴 때 먹는 애기들 좋아하는 맛. 약간 향긋대로. 외국 과자 버터 많이 들어간 맛. 베베 같은 맛? 애기들 먹는? 어릴 때. 근데 진짜 맛있어. 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마약. 맛있어. 순수 맛은 아는 맛이야. 진짜 맛있어. 대박. 그냥 진짜 민초 맛. 못 만나서 우리 좀 먹었는데 맛 별로야. 근데 민초는 먹을만해. 민초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다. 큰 맛이 좀 드레하고 아쉬워요. 초코파이는 마시멜로가 엄청 많았는데. 많이 갔나? 원래 과자 잘안 먹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좋았어. 무슨 맛일까 해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해요. 바삭바삭. 계피에다가 설탕 뿌린 시나몬 가루. 시나몬 과자 맛. 생각보다 진하진 않아. 그냥 난 계피 진한 게 좋은데 저는. 근데 너무 진하면 애들도 안 먹을 것 같았나 봐. 설탕 같은 맛 나서 좀 달달하게 해갖고 애기들도 진짜 먹고 바삭하게 딱 건조, 약간 건조가 아니라 진하지 않아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맛? 즐길 수 있는 맛? 뭐라 해야 되지 이걸? 그냥 삼삼하면서도 약간 내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 가벼운 맛? 괜찮다. 먹으면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맛이. 나중에 커피랑 좀 먹어봐야겠다. 맛있어요, 나름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데? 좋아요. 츄러스는 남은 건 여기다 보관했고, 좀 이따가 나중에 커피랑 간식으로 먹으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린 것 같지만, 여기서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안에는 보라색 마시멜로 있죠? 이거 그냥 먹었는데 맛없어요. 마시멜은 그냥 먹으면 맛없고, 구워야 되는데,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거라 맛없어서 먹었습니다. 한개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조합에도 뭔가 이쁜 것 같아. 이거 뒤알아봐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쁜 담요에다가 아기자기한 소품 책상 그리고 샌드위치 케이준 치킨 햄 샌드 아무것도 안 먹어 배고파가지고 아침에 받았는데 오빠한테서 이거 먹으려고 상하차 차 오기 전까지 만나게 먹고 머리 감고 합시다 아침 맛있다 우리 지지배 동물병원 간다.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짐 기계 시킨 게 왔고요. 오늘은 저녁이 김밥에 딸기 요거트인데 이거는. 스타벅스에서 사온 거예요. 용기만 옮긴 거고, 스타벅스 컵은 테이블 야자. 윗부분 잘안 들어가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마자 화자 그거 아닙니다. 넣었고, 이 화분에서 분리를 좀 해줬고요. 위에 장식품 다싹다 사라졌죠. 새로운 이사 박스, 요 포장 박스에 뾱뾱까지 해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뾱뾱이에서 잘 뭐가 안 됐는지. 그 방향제에 있는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 뭔가 새어나왔나 봐요. 그래서 바닥에 향기가 엄청 풍겨갖고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풍기 틀어서 환기를 좀 시키고 있고요. 소리가 날 거예요. 아마 기계 소리가. 그리고 이거는 사온지 얼마 안 돼서 시원했는데 다행히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음 가져와서 넣어갖고 지금 먹고 있고 이거는 고무판입니다. 그리고 작업용 떡볶이는 먹고 남은 거 데워서 먹을 거고요. 이건 엄마가 싸주신 건데 밥을 안 먹고 배고파가지고 짐을 좀 많이 옮겼거든요. 보시면 짐이 좀 쌓여있죠. 근데 저 초록박스는 대략 제가 꺼내놨고 3개 옮겨서 2개 남았는데 2개는 내일 옮기려고 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이제 김밥 먹고 음료 먹고 떡볶이 먹고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바쁘고 힘들다. 지치고 배고파요. 천천히 먹자. 먹는 건 체하니까. 맛있어. 먹을 때는 천천히 먹어도 배고파서 힘들었어. 맛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몽찌인데요. 내일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동물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아 근데 힘들어. 짐 옮기고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내일 3시 예약이 있어가지고 원래 사람들이 하는 건데 혹시나라고 해줬습니다. 제 옆자리에. 오늘 일찍 자려고요. 피곤해서. 귀여워. 그래서 강아지 돌보고 있는데 아파도 피자 냄새에 반응해가지고 엄청 먹고 싶은가 봐. 코가 킁킁. 근데 사람 먹을 거 먹으면 이제 안 돼. 엄청 아파. 이거는 언니 거야. 줄 수 없어. 미안해. 에이, 안 보인 데서 먹어야지 집에. 근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고문이야. 에휴 미안해. 어떡해. 마음이 아프네. 냄새 맡고 왔는데 아파서 그마저도 가까이 못 오고 마음이 아프네. 맛없는 사료나 먹이고. 이제 결석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패드랑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두고 있고요. 작업을 하기 전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삼각기는 잠깐 치울까요? 아니야. 어차피 다시 세워야 돼서 밥이랑 또리타. 9시에 일찍 일어나긴 7시 일어나서 2시간도 자서 9시 일어났는데 9시에 일어나서도 밥을 먹고 하면 10시가 좀 되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뭐 지금 밥을 안 먹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도 배고픈데 밥을 먹긴 해야죠. 그래서 이거 먹고 만들기 또 연습하고 해야겠어요. 모르게 다 먹었고 어제 먹을 레몬 주스 약간 산삼 비슷한 음료에 애플 망고 빨간색 망고 근데 안에는 노란색이에요. 이제 이거를 디저트로 먹는데 음료를 반잔 마셨으니까 손가락 깨끗이 해서 이렇게 떠먹을게요. 맛있겠죠? 망고 애플 망고 사과 같은 맛 나요. 껍데기도 맛있는데 시기고 조금 질린 맛이라 맛없고요. 콜라랑 섞었어요. 제가 많이 아파서 주사기로 결국 밥을 먹였고 이건 주사기에 똥이 아니라 이거 사료 잘 안 먹어서 흩어진 버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실랭이를 찾으려 합니다. 소독한 거 이거 치워줄게요. 떡볶이 엄마가 예전에 해놓은 건데 냉장고 넣어놨던 건데 이거 약한 냉장고야. 상관은 없을까 싶은데 본래는 안 생겼거든요. 맛이 어떨까? 이거 막 조금 죄송해요. 더러워. 궁금하긴 한데 좀 싱거울 것 같아. 우유 부어가지고 너무 빨리 익혀가지고 점심으로 이거 해먹고 나는 피자를 먹는 것도 있는데 그거 먹으면 맛있겠다. 먹어봤는데요 상한 거 같, 맞는 게 같아요. 중간중간에 상한 거 같아. 곰팡이 피고 맛없어. 버려야 될 거 같아. 뱉죠? 한 두 개 먹었는데 입이 아까워. 국물도 상한 거 같아. 얘는 괜찮은가? 역시 상한 것 같죠? 버려야겠다. 피자나 구워먹읍시다. 양도 적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안 지워졌죠? 뒤집어봅시다. 망하지 않겠지? 아까 보니까 제대로 안 망했던데? 오, 잘 지워졌네. 깨끗해. 소스가 있으면 좋은데 소스가 있나? 핫소스가 분명 치즈가루랑 못 썼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일단 먹자. 이제 먹은 걸 안 상했고 이거 화기옹금이니까 뒤에 치우고 얼음 큰 거 하나만 갖고 왔고요. 바닥에 있는 거 안 지워지는 얼룩이라 무시해주세요. 청소기도 짝다미로 쓰는 거래도 깔끔하죠? 어, 클레벌. 한참 흐르면 안 돼. 아끼면을 역시 이것도 구워 세선 중이라 뒷면도 예쁘게 구워줘야 돼. 콜라 한 잔과 피자이 걸리면 힘들어. 이런 데 안 들어가게 잘해요. 걱정이. 수술을 넣지. 잘 익었겠죠? 소리 장난 없죠? 맛있겠죠? 딴딴. 소나는 많이 먹어. 엄마한테 혼나. 여기다 보관해두자. 퓨. 소리 보이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안 보이진 않겠지. 꺼내내릴 수 있게 뽑아놓을게. 잘 익어졌죠? 잘 구워졌죠? 익어진 게 아니라. 떨어졌어. 한 번. 자리에 있는 피자랑 핫소스랑 피자 치즈가루 없으니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맛있다. 왜 맨날 이렇게 흘리는가? 그건 아까워. 그치? 얼음은 남아있으면 다시 따내면 되는데 핫소스 찾고 싶어서 움직이다가 떨어뜨렸어.
이렇게 들어. 나머지 쪼가리 남은 것도 닦았고, 콜라는 다시 하면 되는 데서 치워놓고, 닦아야겠다. 전분이 안 들어가게 조심조심 잘. 깨끗하게 닦아. 메론하고 얼어 엄청 큰. 두 개예요. 반으로 나뉘어서 뿅. 아침에 제가 순두부찌개 끓여먹고 남은 거에다가 라면 끓였는데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젓가락 갖고 오느라. 그리고 전에 뭐 사놓고 안 먹어. 새콤달콤. 한 개만 까먹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그럼? 하나 빠진 여섯 개고 500원에 일곱 개 줄었네요. 너무 조금 들었다, 그쵸? 새콤달콤이랑 너무 많이 줄었는데? 근데 순두부찌개 스프에 라면까지 해서 맛나게 먹은 것이 제 저녁이에요. 맛있겠죠? 순두부가 잘 안 보이죠? 갈면 주소도 조금밖에 안 남아서. 근데 그 양념되어 있는 국물에다가 스프를 넣은 거기 때문에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맛나게 먹읍시다. 예!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팠어. 남은 음료에 얼음을 가져왔죠? 하나씩 동동 끼워 먹어. 바닥에 좀 더럽긴 한데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얼음을 하나씩 추가해서 넘치지 않게. 뭔가 넘칠 것 같으니까 좀 마시죠. 충분히 마셔주고 얼음 담고 얼음 쭉 담고. 뭔가 흘렸네. 안 흘리게 잘해야 되는데 흘린 거 앞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잡고 버리고. 라면까지 짠. 젤리 얼음 콜라 얼음 갖고 온 그릇에 라면 순두부찌개 라면. 아시겠죠? 저녁입니다. 예. 숟가락 따로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바닥에 놓겠죠. 청소기 누려서 깨끗하기도 하고 새고 새 숟가락이라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거 말고 다른 숟가락도 있습니다. 지금 국물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닦아서 먹어야겠다. 깨끗이 닦고 됐다. 맛있겠죠? 아직도 있어. 좋아요. 예. 만세. 맛있게 냠냠. 좀 짤 것 같은데. 부족하면 물 부으면 되지. 좀 졸은 것 같아. 맛있겠다. 끓기 전에 얼른 먹자. 여기까지 쭉. 밥까지 가져왔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래 라면에 밥을 잘 안 말아먹는데. 순두부찌개라고 같이 들어가서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그리고 밥까지 말아먹는 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요즘에는 짤 줄 알았는데 국물도 적당했고
조금 짠 느낌인데 매운 느낌도 강해서 현미국 좋잖아요. 비빔장 같이 해가지고 국물 좀 남아서 되게 맛있어. 국물 좀 남았죠. 엄청 맛있어. 배부러. 이거 먹으면 다 배부. 다. 아 여기서 말 더듬어.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예. 아침에 또 햄버거로 배를 채울 수 없었던 돼지 소금이 큰 오빠가 쫄볶이, 쫄면 떡볶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그것도 조금씩 나눠서 먹습니다. 근데 얼음이 녹아서 근데 그래도 시원했어요. 근데 시원하네. 상태로 먹는데 국물이 좀 많지만 저는 쫄면에 떡볶이 완성. 되게 맛있겠죠? 간식 오늘 좀 많이 먹네. 그니까 살찌고 양이 죄송해요. 트림 더러워. 적어서 뭔가 털어놓은 건 먹는데 마지막 간식까지 안 오시게. 이거 먹고 다시 연습해야지 쉬다가. 망했죠. 저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 얼음 물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펄펄 망가져서 얼음에다가 따로 해놓은 매실액인데 매실 주스, 매실 차 그 초록 매실 아시죠? 여러분들 아는군요. 그거예요. 연습하다 틈틈이 벌써 점심 저녁쯤 됐군요. 저녁쯤 됐네. 드라마 보면서 연습하다가 병 잡고 매실 콜라만 마시다가 매실 주스 마시니 좀 건강하겠죠. 그래도 그나마 쉬는 뚜껑도 이렇게 닫을 수 있어. 외병 깨끗이 씻으면 되고. 짠. 아 시원해. 근데 이 펄프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떨어뜨려 놓고 다시 연습. 한 잔 마시고 있고 뭉치 밥 주고 약 주고 소독약하고 다 하고 왔어요. 눈 안약 넣어주고 슬리퍼 신고 아픈 뭉치 데리고 집 가려면 사러 저녁에 먹으러 갑니다. 몸에 안 좋은 거였지만 너무 땡겨서 어쩔 수 없어. 생리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그치? 뒤집에? 산책 가방이 아픈데도 나가고 싶다고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억지로 데리고 간 거 아니고 몽지가 가고 싶대요. 근데 편의점 바로 앞이니까 괜찮겠죠? 그쵸? 미안하고 떡 하나 샀다. 그래도 비싸. 편의점이야. 가자. 조심히 내려가고 일반은 부셔먹고 이건 버레드. 버레드 좀 더 비싸겠죠? 가격 안 보고 샀는데 더 매운 거. 그리고 딸기는 초코 하나 남았는데 딸기가 궁금하고 맛도 먹고 싶고 땡겨가지고 돈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네. 오늘 찰떡 딸기 리뷰 한번 해야지. 버레드랑 맛있겠다. 이게 뭐가 이렇게 좋을까? 저녁 대충 때운 저의 저녁 초밥. 이거 술이에요. 술 엄청 섞었어. 콜라 좀 취했어. 술 보정 100% 들어갔거든요. 좀 취했어. 물 냄새 안 나게 콜라 많이 줬거든. 그래도 술 진토닉 뭐 거저고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샴페인 아닌데 칵테일. 칵테일 과일 넣어 흐르츠 칵테일. 얘가 초밥. 마음껏 놀아야지. 이거 먹고 먹고 나면 술이랑 콜라인데 양주로 감자칩하고 먹으면서 먹어야겠다. 먹고 싶었거든요. 우울하니까 스트레스 풀면서 먹어야지. 평화롭다. 행복한. 카카오톡 탈퇴하면서 오늘 대화가 다 날아갔거든요. 대화 기록이. 그래서 너무 우울한 거 있죠. 진심 상처받았어. 맛있게 먹자. 진짜 우울하다. 난 아마도 유 남은 거 시원하게 얼음까지 해서 냠냠 달콤하고 초원고. 이렇게 안 먹었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오늘 남은 반은 남은 거까지 원샷. 원샷은 아니고 먹기. 먹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물을 부어버렸다. 섞었는데 꿀맛이 덜 나. 꿀 되게 많이 넣은 것 같아. 좀 다졌다가 더 섞어서 먹어야겠다. 침대처럼 펼쳤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저 링 리스 직접 만든 것도 방에서 가져왔고
열심히 하는 직접 만든 것들. 그리고 스티커도 붙여서 꾸몄는데 잘 티 안 나죠? 지금 입체 스티커도 많이 꾸몄고 나중에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라면을 간식으로 부셔 먹으면서 얼음에 꿀물 탄 거 저거 있거든요. 아직 녹았지만 좀 시원해요. 저거랑 같이 해서 먹으면서 방송 보고 자려고요. 저거 일어나서 이런 거 저거 다 뭐 만들기 할 거 저거 만들고 그 다음에 하고 꾸미고 다시 영상 찍고 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박스는 하루가 끝났어요. 근데 오늘 좀 적게 만들었어. 그래도 안녕. 일단은 뿌려서 후 넣고 남은 것도 모아서 조금 그릇이 넘칠까 봐 일단 반 넣고 반 정도 절반 넣고 얼음 좀 덜 녹았는 데 꿀 하고 물하고 꿀물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먹겠습니다. 뿅. 꼭 마지막 남은 비용차 매워요. 얼음 좀 덜 다 녹았네 거의. 마셔볼까? 안에 꿀이 남아있어갖고 좀 달아. 비용차도 다는데 꿀도 달아. 부어서 얼음 넣고 밥 먹고 마무리해야겠다. 어우 매워.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얼음 가져왔어. 좀 녹으면 맛나게 마시고 자면 됩니다. 어제 사온 썬 칩 태양열 매운데 비몽차 하나랑 그냥 먹어 치우려고요. 먹고 싶어. 매워. 맛난 거 먹고 싶어가지고 발 하나만 버린 거. 버린 게 아니라 쏟은 거 너무 아까워서 마음이 안 좋고 아쉬웠는데 이거 먹으면서 간식 먹고 오랜만에 쉬는 거니까 일하고 쉬는 거니 신나게 먹으면서 푹 쉬고 잡시다. 기분 업텐션 합시다. 업텐션 기분이 업텐션 합시다. 또 오랜만에 또 기운내야 돼. 행복하고 신나게 일을 또 하지. 요즘 좀 기분이 좀 그래도 그나마 우울하다가 좋아져가지고 다행이라 생각해. 이것도 맛나게 먹겠습니다. 냠냠. 맛있죠?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시원하고 맛 매콤하고 바삭하고 맛나게 냠냠. 오마이갓 진짜 최고예요. 행복해. 그럼 나의 오빠가 산 통조림 체리 몇 개에 이렇게 다섯 개? 그리고 레몬 두 개. 오빠가 좀 마셔도 된 데서 먹는데 체리 콜라 맛. 체리 시럽도 넣었어. 맛있어요. 빨갛죠 약간? 체리 코크. 이것도 조금씩 먹어가면서. 진짜 벌써 지금 갈았는데 좀 더 갈아야 돼. 마스크 쓰고 갈까? 아니야. 거의 다 있으니까 그냥 쓰지 말자. 어차피 펄픈데 뭐. 시골 이모집에서 가져온 메론. 이제 좀 익어서 며칠 지났거든요. 안 익어서 먹지 말랬는데 2, 3일 지나서 좀 신선하게 잘 익었으니 먹고. 이건 작은 오빠 줄 건데 아직 마트 가서 안 와가지고 놔뒀다가 시원하게 먹게 놔두게요. 어차피 창문 열어서 시원하거든요. 저거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해서 먹으면 돼. 힘들었다. 맛나게 먹자. 오늘 다 만들었으니까. 와우 굿. 짠. 블레스프리 한번 뿌려야겠다. 날파리 싫어. 체리소스와 함께 먹는 얼음과 콜라 되게 맛있어가지고 체리코크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배가 너무 아파. 그 자기 전에 엄청 아팠거든요. 배가 너무 아파.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마시고 바로 자려고요. 카세인프리라고 약도 먹었어. 두 개나 먹었고 자기 전에 하나, 오늘 자기 전에 또 하나. 두 번 자는 거니까. 아 2시 벌써 넘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배가 너무 아파. 스트레스 받아. 아무튼 체리코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